올해 1분기에 상장한 신규 세네기주 절반이 공모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포스뱅크는 공모가에 비해 40%가량 하락했는데요. 공모시장으로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공모가격이 희망범위 상단보다 20, 30% 높게 형성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변동이 심한 신규 세네기주 시장에 눌리는 가운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 김덕호 대표는 그 IPO 시장을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IPO 뭐 직접 투자하시는, 신규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 또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신데, 자, 그렇다면 올해 전반적으로 IPO 된 이 종목들 흐름 괜찮았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IPO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공모가 상단 초과율이 100%를 초과했다. 이거는 사실상 역대 최고치의 수준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득과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IPO 있었을 때, 아, 나도 IPO 받아야지, 공모 받아야지라고 한참 열풍이 불었던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때죠. 그렇죠. 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때 왜 이거 분할 제대로 안 하냐, 막 사람들이 화도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 와서 보니까 올해 주가도 좀 많이 부진하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많이 나왔었죠. 근데 사실 이 IPO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모가 대비해서 초과 비율을 달성했다. 이거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업계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전체 공모 금액이 과거만큼에 비했을 때는 상당히 좀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IPO 기업 개수가 1분기에 총 27개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물론 코넥스 시장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 99년도부터 23년까지 총 24년 간의 데이터를 좀 요약을 해봤을 때 총 평균 22개가 상장했다는 점을 감안해 봤으면은 올해 상장은 굉장히 많은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전 상장으로 유명했던 LNF라든가 포스코 DX와 같은 거구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또 엔젤 로보틱스와 같은 신규 강자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IB 쪽 같은 경우 특히 이 IPO를 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금융사들이 지금 실적을 발표하고 있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 이 트레이딩 쪽도 1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IB 매출이 무려 전년 대비해서 32%가 상승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기업들 간에서의 구조조정도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인수합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분 양수라든가 이런 거래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IPO를 해서 사실 공모주 한두 주 봤습니다. 그러면 한두 주 봐서 치킨값 버는 것보다는 이걸로 이제 웃을 수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방안이 어떨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안타깝게도 이번 4월에는 상장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5월에 대형급들이 상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 후에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이제 금리 변동 영향을 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올해 상반기에 상장했던 기업들 대다수도 사실은 작년도 하반기에 상장이 좀 어느 정도 예정돼 있던 기업들이 그렇죠. 지연을 시켰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집중할 거는 이 1분기 상장 내역을 한 번 더 조명해서 적정을 보시자 요약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거는 시장이 어쨌든 좀 좋아야 금리 인하가 어쨌든 올해 또 IPO 시장이 괜찮았던 이유는 시장에서 금리 인하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관심이 많아지고 자금이 쏠리면서 IPO 관련된 관심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또 갑자기 오늘 시장에서 나왔잖아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늦출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IPO 시장 또 얼어붙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지금 IMF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반적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에서 연간 경제 성장률이 2.7%로 지금 0.6%포인트가 상향을 했죠. 그 말은 지금도 금리로 인해서 부채가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국 내에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금리를 당장에 후퇴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원인은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전면전이 확대될 가능성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는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이 이야기를 조명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인적 자원에 대한 고갈을 지금 고려를 하기 때문에 네. 전면전을 계속 장기화하는 것은 거의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가라든가 이런 물가에 대한 안정 부분들은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 좀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유가 쪽을 뭐 베팅을 하신다? 이것도 사실 조심하셔야 되는 그렇죠. 게 에브리싱 랠리 때가 항상 버블에 대한 논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버블의 논란이 나온다는 건 다시 금리 완화 시기가 온다라는 점. 그래서 조금 긴 호흡을 보시고 가시자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
단기적인 이 충격이나 흐름일 거다라고 좀 보시는 입장인 것 같아요. IPO 쪽으로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최근에 상장한 IPO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관련된 증권주라든지 이런 흐름 어떤지 체크해 봐야겠죠?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상반기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 공모가가 희망범위 상단에서 대부분 형성이 되면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기관의 차익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눌림목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이었죠. 포스뱅크를 시작으로 해서 양 시장에서 총 15업체가 수요 예측을 시작했고요. 일제히 흥행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대비 4배 이상 상승한 따따블을 기록한 종목은 몇 개 되지 않았고요. 지금 공모가를 하회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포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인 추세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공모가와 비교했을 때도 40% 이상의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거래를 해도 2% 가까운 내림세가 포착이 됐고요. 52주 신저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상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3% 이상의 낙폭을 보였는데요. 공모가가 2만 원이었고요. 지금 16,000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후에 공모가를 33% 상향 조정했던 것과는 전혀 움직임이 다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임스와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4배가량 상승을 한 따따블에 성공을 한 기업들이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한 영향일까요? 지금 오일선 차트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그림이 시장과 함께 내림세가 보이고 있고요. 전거래 상장주 전반적으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누리게 된다면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 중에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 봤습니다. 그러게요.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신규 상장주들 분위기 그렇게 좋진 않은데 오히려 이런 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네, 첫 번째로 소개드릴 기업은 NH투자증권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IPO 쪽이 이제 흥행이 됐다. 그러면 실제로 IPO를 가장 많이 했던 증권사가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IPO를 가장 많이 했던 기업으로는 지금 NH투자증권이 지금 총 5개 기업을 상장을 시켰습니다. HB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K웨더, 오상헬스케어, K&R 시스템,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까지 좀 알면 알수록 재밌는 기업 들을 좀 많이 이렇게 상장을 시켰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면은 공모 총액이 2위입니다. 그러니까 1위가 누구였나고 좀 살펴보고 나니까 하나증권이 그래도 1,200억 가량을 지금 공모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하나증권보다는 NH증권이 상대적으로 조금 포지션이 좀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IPO를 많이 했던 이 경험들을 살려서 전담팀을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증권이 과거에 이제 HMM 매각 관련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 인수 그리고 합병 관련돼서 매각 관련해서는 전담팀을 개설하겠다라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NH투자증권의 가능성도 이제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4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거래 대금이 증가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었겠죠.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열풍이 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매매 순환이 돌았었는데 여기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이 IPO 실적 대비 이 매매 수술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하신다면은 이 NH투자증권도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증권주 중에 또 IPO 상장을 가장 많이 시킨 또 업체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주셨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증권주를 주셨고 신규 상장주 중에도 하나 좀 볼까요? 네, 아까 언급드렸던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엔젤 로보틱스. 사실 이제 웨어러블 로봇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지금 얻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의료 쪽 그리고 산업 로봇 쪽에서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굉장히 탄력을 붙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료 정원 증원 관련해서도 지금 의료 공백이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요양이라든가 이제 치료 그리고 간병 관련돼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젤 메디에서 이제 재활 의료 분야를 또 이제 제품을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산업 안전 분야에서는 엔젤 기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엔젤 슈트를 활용하는 웨어러블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군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엑소슈트죠. 우리가 외골격 슈트라고 얘기를 하는 네. 우리가 외부에 장착을 해서 무거운 중장비를 든다던가 뭐 이제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살펴보고 나니까 작년 LIG 넥스원과 함께 MOU를 체결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해서 이 웨어러블 로봇, 엑소 로봇에서 계속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뭐 파워팩, 뭐 센서 처리보드 이런 기술들을 계속 이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작년 9월 27일 날에 엔젤 로보틱스가 바로 이 LIG 넥스원과 마찬가지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실용화 MOU를 또 체결을 한 바 있는데 아시다시피 LIG는 지금 최근에 고스트 로보틱스와 같은 방산 기업들, 로봇 기업들에 대해서의 산업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차후 우리가 조금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언젠가 우리나라 국군의 장비 전력으로서 엑소수트를 입고 군 생활을 하는 장병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면서 이 엔젤 로보틱스의 눈치를 좀 보시지 않을까라고 막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상장한 지 1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1개월 확약 물량이 약 2,800만 주고요. 3개월, 6개월 물량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실적 그러게요.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 부분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 보셨지만 일단은 상장하고 나서 상장할 당시에는 좀 화제가 됐었죠. 엔젤 로보틱스. 근데 그 뒤로 조금 계속 하향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그렇고 시장에서 신규주 접근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가격 전략을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NH투자증권부터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증권주들이 거의 지금 차트 흐름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3월 14일부터 이후에서 잠깐 상승을 했던 원인도 어떻게 보면 홍콩 ES 사태 때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금감원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ELS를 판매를 하긴 합니다만 사실 가입자 대부분이 은행권에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증권가 입장에서는 손실폭이 좀 적었죠. 그런데 배상해야 되는 기준으로 그동안 프리미엄이 좀 낮춰졌던 게 아무래도 이제 은행주들이다 보니까 은행주가 좀 더 상승폭은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연초 대비했을 때 상승폭은 약 10% 정도 내외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1분기 실적이 과거 이제 3월까지 기대감을 높였던 NH증권에 대비했을 때는 목표가를 좀 상회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변동 대비를 위해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2,5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9,7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향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혹여 지금 보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손절가는 38,0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동폭이 좀 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요 실적이 어느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나오시는지는 꼭 체크하신 다음에 이 종목을 계속 유념 있게 보시자 요약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IPO 관련 종목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증권주 하나 보셨고 신규 상장된 종목 하나 주셨고 자 그럼 이 키워드 이 이슈를 저희가 이지은 대표께도 알려드렸죠. 이지은 대표님은 최근 IPO 관련 종목 뭐 보세요? 저는 SP소프트라는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SP소프트가 얼마 전에 상장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회사입니까?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AI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한 IT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의 흐름들이 거의 다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거래일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MS에서 5월 21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되는 게 있는데 바로 2024 빌드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네네. 이제 여기서는 MS 개발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기술에 대한 공유를 좀 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 지난해 행사에서 MS가 이제 윈도우 코파일럿 등 5가지 핵심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좀 이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MS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점유율이 무려 70% 정도 되고요. MS 생성형 AI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파일럿에 대한 또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이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좀 개별적인 이런 일정에 대한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거래량도 좀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P소프트까지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 IPO 관련된 이슈도 체크를 해봤고요. 앞서서 화장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어쨌든 시장이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돌파구를 찾아내자라는 그런 취지로 두 가지 이슈 포착해서 종목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반영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